일단 처음부터 뭘 이제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고요? 네. 일단 설계부터 하는 게 낫겠죠? 새로 달고 세팅을 해야 될 테니까 캡처보드고 오디오 장비고. 이거 i800 아니에요? 제 네, 나이저. 맞아요. 좋은 거 쓰시네요. 좋은 건가요? 제 나이저 인이어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죠? 네, 맞아요. 1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구매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제가 샀어요. 사긴 샀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근데 딱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제가 마레스 프로.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테두리 보면 딱 보여서 키캡이랑. 어? 이거 무슨 케이블이에요, 이거? USB 케이블 안 꼽혀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네요? 네. 이거 마이크 케이블을 이거 여기 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 케이블이요? 뭐야, 이거 뭐야? 왜 두 개예요? 저는 모르죠. 아니, 이거는 두 개일 리가 없는데? 우와. 오 마이 갓! 오, 조심해요. 이거 왜 이렇게 부셔져 있네요? 좀 희마리가 없습니다. 응? 아! 마이크 케이블을 왜 돌려가지고 줬다 넘겨두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쓰시는 이 마이크가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케이블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꼽아두셨어요. 아, 그럼 그렇게 엄청 불편하게 꼽아져 있었구나. 아, 그니까 모니터 뒤에 있길래 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 그니까요. 왜 그래 놓으셨어요?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이제 이 마이크 그냥 빼버려도 되겠네요. 그쵸? 걸리니까. 와, 이거 근데 내가 좀 알아야겠는데? 소프트웨어 세팅만 하시면 돼요. 연결은 다 됐어요. 오, 나이스. 자, 우리 컴퓨터를 켜볼까요? 240Hz. 느껴지나요? 네, 지금 딱 봐도 240 같은데? 그쵸. 일단은 필요 없는 그걸 먼저 다 치울게요. 그 기존에 깔려있던 야마 그거랑 이 에버미디어 저거 옛날에 쓰셨던 거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충돌. 그쵸. 이거 그냥 다 지우는 거죠. 고퀄리 쓰세요? 한 세 달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송출컴이 렉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 방송을 봐도 뚜뚜뚜 끊겨요. 멈추고 막. 그리고 막 방송 키면 막 한 번씩 마우스가 막 뚜뚜뚜뚝 하면서 지멋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렉이 심해가지고. 어베스트 쓰시는 거는 이유가 뭐죠? 저는 그게 일단 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외장 하드웨어라고 해야 하나요? 외장으로 꼽아서 거기다 저장 공간을 만드는? 외장 하드나 외장 SSD. 네, 외장 그 SSD를 꼽아놨잖아요, 이거. 영상을 하루 종일 녹화해도 여기 들어가는지. 일단 2테라짜리 하드인데 하루 종일 써도 거기다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16,000으로 방송 7시간, 8시간 해도 57기가였나? 그 정도 했으니까 며칠을 해도 문제없죠? 그래서 편집자님은 그럴 거면 8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1시간 단위로 끊어달라. 인코딩 할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코딩을 왜 하죠? 영상을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 프록시 하시는 건가? 근데 저 잘 모르겠네요.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편집자님. 8시간짜리를 그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에 일단 넣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8시간짜리를 단번에 다른 편집 작업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8시간짜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짧게 줄이고 하려다 보니까 인코딩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짧게 자르는 거 무인코딩으로 자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몇 초 만에 바로 그냥 잘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데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인가요? 유료입니다. 정액제 같은 건 아니고 한번 결제하면 계속 인증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태준님이 구매를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 좋은 점이 뭐죠? 만일에 소스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만 잘라서 쓰고 싶어요. 편집을 만일에 지금 8시간짜리를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서만 쓸 게 아니고 내가 이 판만 쓸 거다. 다른 판 아무것도 진짜 장면 넣을 게 없는데 굳이 그걸 넣고 하면 쓸데없이 작업하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안 좋은 점이 많죠. 이제 그 무인 코딩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뭐 한 40분, 1시간 이렇게 시간대만 딱 해가지고 바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편집자님? 완전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면 시간 단축도 확실히 되겠네요, 편집자님? 그렇죠. 그러면 되게 잘 하실 수 있겠네요, 편집자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팁 있나요?
편집의 팁. 렉 걸리는 거? 아, 근데 애초에 1080 소스면 뭐 프록시로 굳이 안 만드셔도 컷 편집하는데 렉은 안 걸리실 텐데. 만일에 혹시나 렉 걸리신다면 프록시 만들어서 하면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프리미어 쓰세요? 네, 프리미어. 그 프리미어 쓰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내가 나중에 편집을 다 해가지고 끌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른 장면을 닦았을 때 재생을 시키면 한 0.01초 만에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진짜 구려도. 펜스는 이해하셨나요? 근데 어떡해요? 그걸 프록시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프록시를 만들어요? 네, 근데 프록시를 H264 코덱하고 고프로 시네폼인데 시네폼 그걸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기본 세팅은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세팅을 커스텀으로 용량을 줄이는 세팅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 그거는 진짜...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아, 그 영상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러면 그 링크를 주시면 편집자님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영어 튜토리얼 같은 거긴 한데 그 정도는 간단해서. 아, 그럼 영어로 돼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편집자님? 네. 아, 오케이. 저희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것도 되게 그러면 효율적인 거예요, 편집자님? 엄청 감사한 팁이죠. 아, 그렇구나. 그냥 소스만 있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렉 안 걸리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막 효과 나중에 다 넣고 나서 확인하면서 작업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장면 보다가 다른 장면에서 스페이스바 딱 눌렀는데 화면에 딱 안 뜨고 약간 한 0.5초에서 막 1초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텀이 있다가 켜지거든요. 근데 네. 프록시를 그걸로 만들면 효과를 진짜 개많이 넣어놔도 파박 이렇게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용량을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록시라는 것 자체가 인코딩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있죠. 그래도 그렇게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그 프록시 돌려놓고 그냥 밥 먹고 오셔서 작업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오,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다, 맞죠, 편집자님? 네. 와, 이러면은 진짜 잘 하실 수 있겠네, 이제. 이제 그, 이제라니. 아, 이제라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시간 때문에 편집자님이 그 항상 아, 너무 그 영상을 긴 걸 넣으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편집자님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간 그 편집 약속이 이제 충분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거 너무 꿀팁이네. 이거 모든 편집자님들한테 개꿀팁이겠는데요? 뭐야? 프레임이 안 켜 보인다고요? 어, 뭐야? 어, 왜 60이야? 응? 아니, 왜 이러냐? 그래요? 왜 안 될까요? 뭐야, 진짜? 어, 뭐야? 네? HDMI 스플리터를 쓰고 계시네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됐다. 아... 그러니까 그거죠. 캡처보드는 240을 받으려고 내놔라고 하는데 뭔지, 스플리트가 중간에서 아, 맞아. 아야, 나 60까지밖에 못 줘. 아, 그러니까 저 중간에서 틀어막고 있었던 거네. 아, 저 분배기가. 그쵸. 아, 저 분배기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심지어 하나밖에 안 꼽혀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바보짓 하고 있었던 거네, 그냥 안에서. 그쵸. 아, 됐네. 아, 이걸 한 50분 잡아먹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처음부터 다 하는 거면은... 설치하고 하는 거면은 문제 있을 걸 금방 찾을 텐데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곳에서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설치가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안 될 수가 없는데 계속 어? 왜 안 되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약간 사람은? 눈쟁이님이 아, 오늘 못 하실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다른 분 불러야 되나? 이러면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데? 질러보세요. 근데 소리 지르면 존나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리미터 걸어놔가지고. 아, 그래? 아! 아! 어이씨, 좀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워야죠. 아, 맞아요. 좀 시끄러운 면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렇죠. 한번 그럼, 들어보실래요? 너무 압축되면. 그리고 이거를 이건 뭐예요? 필요하실까 싶어서. 이게 뭐예요? 존나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요 OBS 이거 있죠. 네. 저거 버튼 하나 누르면 장면 바꾸는 거랑 막 캠코더 켰다. 아, 그걸 이걸로 해줄 수 있다고요? 네. 필요하시면 드리려고요. 아, 저희 집에 남는 거라서. 아, 진짜 얼마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얼마 안 해요. 얼마인데요, 이게? 아니, 진짜 얼마 안 해요. 아, 진짜 얼마 안 해요. 아, 근데 그냥 궁금해서. 아, 그래요? 네. 아, 20만 원. 아, 집에 진짜요? 남아요.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남아요, 저. 와, 진짜 잘 쓸게. 와, 이거 개꿀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와, 저 뭐야. 와, 개 간지나네?
우와 신기하다. 오 와, 진짜 개쩐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만들어가지고 아이콘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시각적으로도 확인 쉽게 할 수 있겠죠. 오 버튼 클릭감도 개쩔어. 그리고 이제 소스 이런 거는 이제 게임 화면에서 캠만 껐다 켰다 하고 싶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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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정말 편하거든요. 사운드 보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브금. 이렇게 오 뭐 여러 개 종류도 할 수 있어요. 재생 재시작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채팅 지우기는 이제 어그로 개 끌렸을 때 채팅 한번. 어 그럼 이거 뭐야? 아 이거 원래 명령어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동해서 버튼 한 번으로. 아, 그 영상도네 틀고 일시정지. 어? 그거를 이걸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스킬 일시정지 눌리죠. 그리고 같이 눌러주셔도 돼요. 영상도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잘 쓸게요.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풀탭이죠 이거는. 어, 이거 진짜 방송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데. 그쵸. 예, 20만 원짜리 근데 좀 비싸네요. 예, 너무 비싸긴 한데 너무 좋다. 왜냐면은 항상 마우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근데 도네이션이 왔어. 그러면은 영상 도네가 딱 왔어. 아, 오케이. 영상 도네. 같이 밀어보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보기 싫어. 바로 스킵. 와, 지렸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효율적인데? 이런 건 못 바꾸죠? 배그, 저챗, 옵시, 세 개. 아까 그 제목이랑 카테고리 바꾼 거에서 카테고리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자. 오, 되네. 오케이! 아, 이제 아 어떻게 하실,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가야죠. 바로 가실 건가요? 좀 이따 갈게요. 왜냐면 혹시나 하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만 이따가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럼 머리 감고 쉬자야 되잖아.